저기 안방을 좀 볼까? 안방을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안방도 넓다. 크다, 이거는. 우와. 와, 넓다. 아,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되겠네. 엄마, 여긴 충분히 화장대가 들어가고, 내 침대가 여기에 충분해. 오, 여기도 창문이 이렇게 두 개네. 그지? 요즘에 왜 또 창문을 두 개 쓰게? 그러게. 어, 안방에 이렇게 창문이 두 개 있네. 우리 안방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에어컨은 지금 다 돼 있고, 여기는 안방 사이즈도 되게 크다. 우리 집보다 더 큰데? 여기도 지금 화장실이 있는 거. 화장실이겠지. 엄마, 여기 화장실이 여기 되게 넓다. 안방 화장실인데.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에 창문 달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추워.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봤는데 추워. 겨울에 씻을 때. 이런 것도 아, 이런 거 난 너무 예쁘다. 이 조명 너무 예쁘다. 때도 안 타게. 이제 다른 데를 한번 봅시다. 여기 화장실인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거면 화장실이야. 아니네? 이거 뭐야? 아, 여기 거기야. 세탁기 놔두는 데야. 아, 그러네. 오, 여기는 세탁기랑 건조기랑 다 놔둬도 되겠어. 엄마가 말하는 손빨래도 할 수 있어. 그 다음 문. 그 다음 문은 와, 대박. 엄마, 이건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집을. 살 필요도 없네. 책꽂이, 책꽂이. 어, 책장 같은 거를 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서재 같은 느낌이네. 그지? 다른 방도 보자. 여기 문이 되게 많아. 아, 여기가 화장실이네. 그렇다. 근데 여기도 화장실에 문이 있네. 다 화장실마다 문이 있어야 돼. 여기를 한번 볼까? 오, 여기 방이 많네. 손님들 오면 방. 그럼 엄마 방 하나 주면 여기를 줄까? 어때? 이제 좀 봐야지. 좀 큰 거야. 아, 옆에 거 한번 보고. 어, 보고 이제 내려놨을 때 비슷해. 어, 아까 저쪽이랑 조금 아니야, 다른 여기가 느낌인데? 여기가 더 방이야. 여기가 더 방이야? 응. 이 정도면 여기다 이렇게 그치, 침대 갖다 놓고 하나 갖다 놓고 텔레비 여기다 하나 놓고 그러면 뭐, 뭐 혼자는 쓸 수 혼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잠만 자는 거는 뭐 침대 안 놔도 되고 그치 그치 여기 가격? 얘는 더 컸어. 여기가 제일 컸으니까 얘가 거의 한 20... 20...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근접한 가격이 아닐까? 6억? 이거 없다. 거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전세가 안 된대. 여기는 그러면 매매? 매매. 무조건 아, 매매만 매매. 가능한 거야. 그럼 뭐 한 5, 6억? 여기는 6억 5천이야, 매매. 아, 매매가? 매매가 6억 5천. 야, 괜찮네.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살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주방도 되게 잘 빠졌잖아. 되게 잘 빠졌어. 주방이 넓게 빠지고 막 수납이랑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거는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딱 안방이랑 거실까지도 되게 넓게 빠져가지고 저기 작은 방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는 내가 살기에 제일 좋았던 집은 어디야? 딱 너한테 살면서 두 번째. 엄마는 솔직히 두 번째 집만 계속 좋아. 얘기. 네. 이거는 사실 여긴 나 혼자 살기엔 좀 살짝 커. 커. 살짝 커. 나는 마지막 이게 좋은데? 아, 혼자 살기 좋은데. 근데 나도 엄마 두 번째 집이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요. 그, 왜냐면 일단 뭐 위치적인 부분도 강남 가는 것도 20분 안에 갈 수 있고 나는 촬영 때문에 새벽에 샵을 가거나 이런 게 많은데 새벽에 나오면 거의 그냥 15분 안에 간다 소리거든. 내가 보기에는 집은 마음에 들어. 집이 거기는 되게 제일 좀 마음에 들고. 괜찮았지. 화장실 두 개 있는 것도 괜찮았고 만약에 전세 아니어서 사는 것도 괜찮을지 않을까? 아, 엄마는 자꾸 매매를 하래 나한테. 나 사는 것도 괜찮은 거 매매를 해서?
근데 엄마가 약간 나보다 그런 부동산 보는 눈이나 촉은 좋지. 내가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엄마가 사라는 것만 샀어도 괜찮아. 내가 뭔 일을 해라겠어. 말만 들었어도. 맞아. 돈을 벌었어. 근데 말 안 들어, 네 아빠는. 아빠가 사라는 거는 잘 안 했어. 그래도 이렇게 야 시골 아줌마를 불러줘서 야, 그 엄마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엄마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랑 하루 종일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좋지 않아, 근데? 아빠랑 않지. 떨어져 있으니까 좋지. 네. 아니, 아빠가 어제 내가 엄마 데리고 간다니까 아빠가 막 갑자기 야, 그럼 나 밥은 어떻게 하고 막. 맞아, 남자 그렇더라고. 혼자 좀 있어 봐야 돼. 그래, 한 번씩 혼자 있어야 돼. 아무튼 엄마 오늘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나도 고마워. 갑시다, 이제. 아, 잘했다. 이제 특별 분양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할 때 한 명, 두 명 뭐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그게 신청을 하면은 점수 순으로 가기 그렇다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낄 수가 없어요. 현이도 그러던데 되게 어렵대. 현이는 안 되고 봉길이가 된 거야. 아, 봉길이 오빠가 됐구나. 해리도 됐다고 하더라고. 맞아. 형이 언니는? 독립하고 싶지 않아? 있죠. 너무 있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알아보려고 조금 알아봤는데 은근 이게 월세 나간 돈이랑 이게 엄청 은근 깨지는 거예요. 맞아. 엄청 많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숙사에 살 수 있는 데까지는 살아야겠다. 맞아. 제일 그래야 독립 모여요. 맞아. 그럼 언니는 이제 은퇴를 하면은 독립을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선수 계약이 올해까지 되어 있으니까 는 올해까지는 쓸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코치가 되면은 아마 기숙사를 빼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1년 더 하고 뭐 선수 1년 더 있고. 예능 콘텐츠 제작소 즐겨봐 이 채널.